그럼 발표 시작을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여러분은 PHP 사랑하시죠? 네.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여기 그럼 싸우러 왔을까요? 뭐가 좋냐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상생이죠. 네. 여러분은 PHP 백엔드 기반의 언어고, 네, 자바스크립트는 요즘 뭐 노드도 하지만, 네, 프론트엔드.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이용한 이 네이티브 앱 만드는 타이타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도 뭔가 기술적인 내용 막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소개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이종훈 분이고요. 요마이베이비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았어요. GW-Basic을 통해서 알았고, 대학교에서는 C++을 하다가 회사를 갔더니 액션 스크립트를 하래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자바스크립트 하고 HTML, CSS도 하고 오브젝트C로 iOS 앱도 만들고 하다가 취미로 처음엔 타이타늄이라는 걸 접했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혼자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 요스튜디오라고 조그만 팀에서 이 팀을 만들어서, 네, 타이타늄을 메인으로 해서 이 재밌는 일들을 많이,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앱이나 웹이나 그다음 뭐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타늄 관련돼서는 한국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라이프하우스에 있어서 하는 뭐 지원을 통해서, 예, 계속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생각보다 좀 적지만. 그럼 타이타늄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죠.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타늄은요,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개발 도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iOS, 안드로이드, 원래는 뭐 블랙베리도 지원하고 타이젠도 잠깐 했다가 이젠 안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고 메인이 이 두 플랫폼이겠죠. 네.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 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비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이타늄은 계속 성장 중인데요. 뭐, 네, 쓰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몇 분 없는데 이게 진짜 많이 쓰냐 의심 가실 텐데요. 네. 보면 이게 타이타늄 모바일 앱에 설치된 이제 유니크한 디바이스 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만큼 많이 쓰고, 뭐 타이타늄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것도 해요. 보면 이렇게 많은 API 콜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포춘 100 선정 100대 기업에서 68%가 타이타늄 쓰고 있다고 해요. 이걸 누가 말했냐면 이 제프 하인이라고 이 CEO가 이제 뭐 어디 발표하죠? 최근 발표에서 이 숫자를 따온 거고요. 이 사람 보시면, 네, 네, 이 목을 한번 보시면 이 거북목이죠. 네, 거북목은 뭐의 상징이죠? 개발자, 그렇죠? 개발자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딩하는 CEO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타이타늄 아키텍처의 기본을 처음 다진 분이고, 타이넥스트라고 이제 아키텍처 부분이 바뀌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 이제 코드를 정말 많이 쓰신, 깃허브에서 보면 이제 기어들 보면 커밋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타이타늄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혼자, 아니, 우리만으로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타이타늄 커뮤니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내는 커뮤니티, 저희 커뮤니티는 활발하지 못해요. 근데 해외는 뭐 열심히 활발하고 많은 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록된 사용자 수는 뭐 65만 명이라고 하고요. 개발자 수, 등록된 개발자 수가.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보면 평가가 항상 뭐 굳이 다른 걸 들어서 그렇지만 뭐 어도비라든지 아니면 뭐 센차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비전 있고 실행력도 있는 형태로 이제 구분 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 평가받는 가장 핵심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픈소스를 좋아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뭐 SS라든지 코드라든지 뭐 모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돼 있다를 가장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로 쳐요. 그럼 자랑은 이제 타이타늄 그만하고, 네, 타이타늄 원칙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자랑은 4분이에요, 4분. 네,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자랑이 계속 돼요. 네. 근데 이 타이타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특히 국내에서가 오해가 참 많아요. 네. 일단 뭐 HTML5를 이용해서 웹뷰에서 홈캡 형태로 이렇게 싸는 뭐 하이브리드 크로스 플랫폼 아닌가?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이 오해가 있었던 게 원래 타이타닉이 맨 처음 0. 몇 버전 때 한 6개월인가가 웹뷰를 방향을 잡았다가 아닌다 싶어서 바꿨대요. 그래서 그때 생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국내는 그때 타이타닉이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는 뭐 폼갭이나 뭐 센차니 뭐 이런 거랑 같이 하이브리드라고 알려지면서 얘도 마치 뭐 웹뷰를 이용하는 것 마냥 예,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네이티브 UI를 이용하느냐? 예, 보면 왼쪽이 진짜 뽁뽁이고 오른쪽이 가짜 뽁뽁이잖아요. 예, 보면 여러분 진짜가 좋아요, 가짜가 좋아요? 그렇죠. 예, 그 찰지잖아요, 만지는 맛이. 예. 이제 UI도 우리 네이티브 UI랑 이제 웹뷰에서 흉내낸 UI랑 비교하면 얼핏 보면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만지다 보면 이 그 뭐랄까 찰진 맛, 예. 뭔가 그런 게 없죠. 예. 타이타늄은 네. 네이티브 UI를 이용합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나 원래 네이티브 UI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늄이 다른 거를 존중해요. 예. 얘는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던데 왜냐면 그 플랫폼에서 자주 쓰던 사람이 타이타늄 만든 앱을 썼을 때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뭐 액션바라든지 아예 원래 다른 거.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죠. 알러트, 그러니까 알러트 났을 때 확인 취소가 iOS는 오른쪽이 확인이에요. Yes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PC나 이런 경우에 왼쪽이 Yes였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그냥 왼쪽이 Yes면은 아이폰 유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취소를 확인인 줄 알고 몰라요. 이런 경우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고객님 많이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만 짤까요? 네, 자바스크립트로만 짤 수 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 일종의 빠져 이 앱솔레이터라는 타이탄을 만든 회사는 자바스크립트가 미래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자바스크립트를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원래는 막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던 빌드 스크립트 같은 것도 다 자바스크립트로 다 바뀌고 MVC 프레임워크도 노드로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뭐 기타 뭐 다른 종류도 다 노드 기반, 자바스크립트 기반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막 스튜디오 깔고 막 설치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NPM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세팅 과정을 할 수 있고요. 이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NPM이 뭐 빌드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설치 이걸 통해서 뭐 안드로이드 당연히 안드로이드 SK 경로 잡고 이런 게 포함돼 있겠죠. 예. 근데 CLI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래도 다 PHP니까 웹 개발자 분들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업무로 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게 참 좋을 때, 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몇 분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이 한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30분 정도 남았네요. 네.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네. 그냥 단순하게 보여드리고 질문을 받는 게 개발자분들, 저도 개발자니까 속 시원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데모를 보여드릴 때는 순수하게 타이타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이 서드파티에서 그 아까 말한 그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낸 도구들 중에서 유명한 애들. 말 그대로 제가 실제 개발할 때 쓰는 형태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스튜디오를 한번 보죠. 얘가 타이타늄 스튜디오라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뭐 같아요? 네, 이클립스 기반이에요. 왜 이클립스 기반? 근데 타이타늄 스튜디오거든요. 앱타나 아시죠? 앱타나 PHP 여러분 대접해주니까 앱타나를 타이타늄이 앱솔레이터가 인수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하고 타이타늄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앱타나를 기반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뭐 일반적인 이클립스 쓰듯이 뭐 뉴 해가지고 뭐 모바일 프로젝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뭐 기본 프로젝트예요. 보면 일단 보면 이 알로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클래식이라는 템플릿 설정이 있는데 알로이는 이제 MVC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웹에서 하듯이 뭔가 막 XML로 뷰 구조를 만들고 뭐 스타일이 따로 분리되는 방식이고요. 모델도 따로 분리되고 클래식은 이제 순수히 자바스크립트로만 짜서 이제 개발자 재량에 따라서 이제 구조를 잡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로이 형태로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런 폴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컨트롤러 스타일 뷰에 보면은 이제 인덱스
라는 애가 생겨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앱이 시작이 인덱스잖아요. 아, 웹의 시작이. 그래서 얘도 인덱스 컨트롤러로 시작이 돼요. 일단 얘 실행하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네. 제가 iOS 시뮬레이터를 닫았네요. 네. 잠시만요. 알겠다. 네. 보면 여기 탭이 두 개 있는 애거든요. 탭이 두 개 있는 그냥 탭그룹에 탭이 두 개 있는 애고, 얘는 안드로이드고, 보면 iOS는 탭이 아래 있고 안드로이드는 탭이 위에 있죠. 네, 기본적인 걸 유지를 해요. 네, 기본값은, 디폴트 값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약간 해볼게요. 인덱스 JS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오픈밖에 안 하고요. 이 오픈이라는 인덱스라는 거는 이 인덱스 컨트롤러의 맨 밖에 있는 애, 탭그룹. 그러니까 탭그룹을 오픈해라 이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탭그룹 안에 탭이 두 개 있죠. 탭그룹에 탭이 두 개 있고 그 안에 윈도우가 있고 레이블이 하나 있고, 네, 레이블에 IM 윈도우 1, 윈도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TSS라고 해가지고 CSS랑 비슷해요. 타이타닉 스타일인데 얘네가 자바스크립트 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JSON 형태의 표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상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콤마가 없어도 이제 MVC 그 빌드를 할 때 네, 콤마를 챙겨줍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따라서 뭐 사이즈라든지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예제 코드를 넣었던 게 잘못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타이시 툴을 쓰면 이게 이 구조적으로 타이타늄의 앱 개발할 때 정말 좋은 점이 이런 거거든요. 가장 이 제일 고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UI 만드는 거. 예. 색깔 좀 바꾸고 위치 바꾸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저장을 하면 예. 이렇게 바꾼 게 바로 되는 거죠. 네. 원래 네이티브나 어쨌든 이렇게 패키징 되는 거 생각하면 빌드하고 이제 디플로이해서 앱이 예, 시뮬레이터로 복사가 되고 앱이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앱이 실행된 채 상태에서 화면만 이렇게 다시 한번 껌뻑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네이티브 UI예요. 예. 웹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UI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원래는 뭐 모델이랑 이런 걸 써서 시연을 생각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나중에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다시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에 챙길게요. 원래 이제 MVC 여기서 이제 모델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백본 있잖아요. 백본 JS. 백본 JS의 모델과 컬렉션 구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백본처럼 그냥 모델과 컬렉션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URL을 지정을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JSON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RESTful하게 API를 통해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이 없다니까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시연에서 빼고 진행을 해볼게요. 보면 이 알로의 MVC 프레임워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네, 왼쪽이 이제 스타일, 액뷰, 그다음 밑에가 컨트롤러. 그럼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앱이 실행될 때 얘가 이제 앱이 같이 패키징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알로이 컴파일, MVC 프레임워크 컴파일이 되고 나면 이렇게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까 막 스타일 되어 있는 거랑 뷰 되어 있는 게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클래식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존해서 만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2.0인가? 네. 타이타늄 2.1대인가 그때 알로이가 처음 소개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편의, 그러니까 개발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원래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아까처럼 분리가 되면 이게 좀 단순하게, 네. 다른 사용자 코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로이 컴파일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일이 이제 타이타늄 빌드예요. 타이타늄 빌드에서는 이제 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이티브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엑스코드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빌드하면 이제 안드로이드에 해당하는 네이티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 이제 앱이 실행될 때 되는 구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인덱 이 JS 앱이 실행되는 JS 파일만 앱에 같이 패키징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앱이 실행한 런타임에 이 타이타늄 자바스크립트 SDK를 통해서 네이티브한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이제 브릿지 형태인 거죠. 마치 우리가
웹을 개발할 때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아니 브라우저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월드가 있고 DOM 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DOM을 컨트롤 하듯이 자바스크립트가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컨트롤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차이점은, 네, 성능과 관련된 차이점은, 네,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대답을 할게요. 그래서 빌드 하는 게 보면, 아까처럼 막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코드를 바꾸고 저장을 하고, 알로이 컴파일을 하고, 타이타늄 컴파일을 하고, Xcode를 다시 빌드해야겠죠.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네. 하고, 이제 앱을 시뮬레이터에 복사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하고, 앱을 로딩하는 과정이 타이타늄 빌드 명령 하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데 좀 오래 걸려요. 한번 하고 나면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근데 아까처럼 그 타이섀도우라는 애를 썼기 때문에 아까 빨라진 거거든요. 예. 네. 이런 게 왜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게 서드파티 툴인데요. 자바스크립트 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원래 타이타늄 자바스크립트에서 썼던 네이티브의 코드만 원래 패키징을 시키거든요. 당연하겠죠. 앱 규모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근데 싸그리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싸그리 패키징을 해서 일단 패키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이 컴파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JS를 앱한테 보내서, 예, 앱이 그냥 다시 로딩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타이섀도우 서버, 그러니까 노드JS로 실행 중인 서버에서 실행 중인 앱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제가 그런, 아까 제가 보여준 시연이 타이섀도우를 통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타늄 보면은 이제 CLI라든지, 네, 기타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노드형, NPM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타늄, 아까 참 타이타늄 빌드 명령어가 보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TI 빌드 마이너스 P IOS 뭐 하고 뭐 명령을 막 이렇게 디플로이 타입 뭐 이렇게 막 정하는데, 이런 걸 정하기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귀찮으니까 뭐 이런 도구들이 서드파티에 나온 거예요. 이런 옵션들을 자기가 이제 명령을 쉽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뭐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저도 이런 거 없이 썼었어요. 네. 근데 왜 언제부터 이런 걸 쓰기 시작했냐면, 특히 이번에 아이폰 6가 나오면서 더더욱 쓰게 됐죠. 왜냐면 옛날에는 아이폰 나온 다음에 아이폰 5가 다 길어졌잖아요. 시뮬레이터 띄울 때 옵션이 톨이었어요. 톨. 근데 갑자기 6랑 6 플러스 나오니까 그럼 와이드? 와이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네가 한 게 시뮬레이터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아이디를 눌렀어요. 눌러야 될까? 여기. 네. 이런 아이디 값을 눌러야 되니까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네. 못 외우죠. 네. 스튜디오에서는 아까 여기를 열어서 이 스튜디오에서는 보면,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는 이제 저런 걸 써야 되니까 이런 도구를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타이섀도우도 이제 이런 훅을 통한 거고요. 이 훅이라면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이 타이타늄 빌드할 때 알로이 컴파일 되기 전에 무슨 일을 껴넣는다거나, 아니면 타이타늄 빌드가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을 껴넣는다거나, 약간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데브, 아, 데브.tif 같은 경우는 원래 빌드마다 이제 우리가 키 값을 바꾸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예, 타이타늄 개발자가 없으시니까, 예, 홍보는 안 되겠지만, 예. 네, 그리고 이제 GTIO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예, 노드의 NPM, 예, 패키지 매니저로 했다면, 얘가 이 GTIO는 이제 타이타늄 패키지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네, 타이타늄에서 만든 이 모듈이랑 위젯 형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위젯하고는 다른데요. 예, 코드 재활용하는 단위를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뷰, 예,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NPM이랑 비슷하다. 여러분 그 PHP 패키지 매니저 뭐였죠? 아까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그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디펜던시만 설정하고 이 GTI를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네, 그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 부분인데요. 네, 그 타이타늄이 또 이 중간에 이제 막 클라우드, 그러니까 바스 그런 회사를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얘네가 키우는 게 클라우드 쪽이에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쪽인데요. 종합선물세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앱솔루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자로 ACS인가요? 엠바스예요. 그래서 모바일 백엔드 에이저 서비스. 네. 그래서 보면 이 보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는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하고 회원 간에 친구를 맺고 친구 신청하고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리사이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거 엠바스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네. ACS에 다 들어있어서 그냥 API를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노드 ACS라고 일종의 노드 호스팅인데요. 그래서 이 ACS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글이 써질 때 어디 뭐 다른 블로그에다가 뭐 그 뭔가 예. 뭐 트위터에다가 뭐 날린다거나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을 껴놓고 싶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앱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를 하고 싶으면 이 노드 ACS를 통해서 하면 아까 예. 클라우드 서비스 엠바스를 쓸 때 랑 이제 연동해서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무료예요. 네. 그래서 AC 파라타임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ACS 아니 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호스팅을 이용해서 하시면 독립 도메인도 연결이 가능하고 네. 무료이기 때문에 제약은 좀 있긴 한데 그 제약이 메모리가 256이고 네. 하드 용량 1.8기가인가 이 ACS 자체는 아 노드 ACS 자체는 그렇고 이 ACS에서는 20기가고 뭐 그래요. 그럼 지금 막 달려왔는데요. 네, 타이타늄으로 그럼 모바일 앱 만들고 ACS로 백엔드 API 서버 만들고 네, 그럼 노드 ACS로 웹 서비스 호스팅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 되겠네. 네,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든 게 네, 최근에 저희 그 제가 오픈한 이제 먹자 전용의 미키라고 있어요. 지금 iOS 앱만 오픈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먹자 전용이에요. 네. 먹는 걸 그냥 먹기 전에 사진 찍자가 핵심인 거고요. 네. 그런 앱인데 이 앱은 소스도 이제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앱 소스 자체는 오픈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엔드 그 ACS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소스는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타늄의 이제 다음 버전 4.0이라고 해당하는 넥스트 버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재밌죠. 네. 이 스위프트 나오기 전에 이제 한 이거는 작년 말인가? 네. 작년 말인가 작년 중반인가에 하이퍼루프 프리뷰가 처음에 공개됐어요. 얘가 뭐냐면 컴파일러예요. 엑셀레이터에서 만든 컴파일러인데 이런 식인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중간에 NS 스트링이 들어갔죠. 네. 스트링 위드 UTF-8 스트링 이걸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얘는 오브젝티브 C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위프트에서 하는 거랑 약간 비스무리하게 네, 컴파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컴파일 해버리는 거죠.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컴파일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이거 호출될 때 네이티브한테 시키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타늄이 기존에 좀 가지고 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네이티브를 쓰는 건 되게 뭐든 쓸 수 있어요. 그 대신 일종의 그 랩핑을 해야 되거든요. 써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API 호출할 수 있게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API가 나올 때 네이티브의 API가 나올 때 모듈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호출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능적인 문제도 네,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타이타늄에서 약간 고질적인 부분들이 특정 부분에서 약간 성능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요. 이게 내년 초에 공개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아까 기존 현재는 이제 앱.js가 런타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이타늄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서 네이티브에게 시키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뭔가 네이티브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타이넥스트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네이티브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최적화를 하고 이제 기존 것 같이 이제 네이티브로 가거나 아니면 네,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를 직접 쓰는 네, 코드에서 이런 형태가 돼요. 네, 타이타늄 어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항상 보면 이렇게 질문이 그 타이타늄 하면 질문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분 정도 남았군요. 네. 12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네, 받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교수님들 주시면 네. 아, 네, 제가 먼저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아까 시뮬레이터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게 그 타이탈 섀도우 서드파티에서 보여주는 아니요, 그 iOS의 기본 시뮬레이터고요.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구글이 만든 거 안 쓰고 이제 제니모션 많이 쓰잖아요. 제니모션이 빨라서. 네. 그래서 구글이 만든 것도 쓸 수 있는데 얘가 워낙 좋으니까 네. 타이타늄에서도 얘를 그냥 지원을 해요.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윈도우에서는 iOS는 못 하죠. 왜냐면 얘가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빌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엑스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만 윈도우 환경에서 할 수 있죠. 네. 아, 네. 아까 전에 그 리필이라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아까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다 됐는데 네. 지금 아이폰에서만 하고 했다는 거가 왜인지 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의 철학이 뭐냐면 우리 센차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rite once, run every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아무 데나 다 실행하겠다. 이건데 타이타늄의 철학은 Write once, adopt every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면 다름을 존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가 iOS에 특화된 걸 썼다면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안 돌아가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바를 썼다면 안드로이드는 내비게이션 바가 없죠. 액션 바가 있으니까.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CM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iOS, 지금 리키기를 iOS만 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팀이, 이거 두 명이서 개발한 거거든요. 디자인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개발까지 두 명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을 두 개를 동시에 나가면 처음에 출시 서비스 초기에 막 이래 봤다 저래 봤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느려지니까. 일단 빨리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iOS니까 iOS를 먼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보고 사용자가 늘면 그때 얘를 예, 아답터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만들겠죠. 그거 자체를 약간 수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보시면 보면 이런 이 부분에서 네. 제가 네이버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일종의 우리가 그 웹을 만들 때 보면 미디어 커리 쓰잖아요. CSS에서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플랫폼 해가지고 iOS 하고 예, 플랫폼에서 예, 안드로이드 하고 얘는 버튼을 바꿀게요. 그래서 저장하면 예, 얘는 지금 버튼이 됐죠. 예. 그래서 보면 그럼 이 말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이 태그는 안드로이드일 때만, 이 태그는 iOS 때만. 이뿐만 아니라 스타일에서도 똑같이 여기다가 네, 기본적인 거를 해서 레이블을 하는데 이 네, 플랫폼을 안드로이드하고 네, 아이고 네, 컬러를 아 안드로이드 레이블 아 네, 레드 할게요.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예, 얘는 검은색인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빨간색 나오겠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뭐 폼팩터 해가지고 뭐 태블릿이냐 뭐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이 알로에 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잘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if를 넣을 수 있어요. if를 넣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글로벌 변수만 알로이의 글로벌 변수만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6 뭐 이런 걸 만들어놔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alloy.js 같은 데다가 알로이 글로벌에 is 아이폰 네. 뭐 이렇게 6 뭐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는 거는 뭐 OS가 네. iOS일 때이고 네. OS가 iOS이고 또 그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TI 플랫폼에 디스플레이 캐피시티에서
플랫폼의 사이즈가 6가 몇인지 정확히 안 나는데 뭐 680 뭐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문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가면 되게 짜치잖아요. 갤럭시는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갤럭시 이런 거 만들어놔서 입품 네. 이렇게 쉽게 코드 관리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플랫폼의 이 코드 예, 코드를 관리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는 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일단 여기서 보면 이 OS, iOS 같은 이런 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정의된 이런 변수는 알로이 컴파일 할 때 걸러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앱이 실행될 때 입품을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앱 첫 성능이 최적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일 때마다 안드로이드인데 계속 iOS냐 iOS냐 계속 입품을 탈 필요가 없잖아요. 알로이 컴파일에서 그걸 다 걸러줘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갈 때는 이제 이런 제이품을 들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코드 내뿐만 아니라 폴더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폴더로 에셋 보면은 너무 작죠? 에셋 같은 거 보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같은 파일이 있어요. 같은 파일명이 존재하거든요. 앱아이콘 뭐 이런 게 같이 존재하죠. 그럼 원래 여기 접근할 때 뭐 일종의 예를 들면 뭐 SM 밑에 아이폰에서 앱 아이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SM 밑에 앱 아이콘 접근하면 iOS는 iOS 폰 폴더에 있는 것 같다 쓰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폴더에 갖다 써요. 이게 S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나 뭐 XML 아까 뭐 TSS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폴더 형태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시죠. 또 질문. 블록체인 다음에 나세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서버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JS만 활용을 하는데 네. 뭐 PHP를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MySQL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냥 HTTP 클라이언트예요. 네. 그러니까 웹으로 치자면 AJAX, jQuery AJAX랑 호출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타이타늄 자체에서가 뭐 jQuery에서 뭐 웹뷰에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타늄 네이티브 약 쓴다고 했잖아요. 통신 자체도 네이티브 써요. 그래서 통신은 솔직히 iOS나 안드로이드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PI를 통일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API로 쓰게 되고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네. 뭐 이런 형태인 건데요. 그래서 보면 그냥 HTTP, 크리에이트 HTTP 클라이언트 만들고 업로드 할 때 이런 게 하고 타임아웃 정하고 이 주소로 오픈하고 엔드 약간 기본적인 사용은 이 jQuery나 이런 걸 써보셨던 분들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iOS는 iOS에서의 방식대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방식대로 네이티브로 네트워크 쓰는 거죠.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폰갭으로 한번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폰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였던 게 자바스크립트로 앱을 짜고 이제 APK를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도 그게 사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좀 신경 네. 쓰느냐고 힘들었었는데 네.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보호하고 네.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CS를 쓰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물리적인 서버의 위치가 한국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속도 면에서 혹시 딜레이가 많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뭐였죠? 갑자기 제 머리가 안 돼. 아, 보안. 네. 네. 보안. 네. 그 코드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변수에 코드가 들어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 코드가 짜지면 미니파이되고 최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OS의 변수로 이 스트링 형태로 이제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배포용으로 빌드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컴파일을 타버리죠. 네. 그래서 보안이 그냥 네이티브에서 하는 보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전 안 해봤는데 타이타늄에서 어떤 분들이 원래 안드로이드는 디컴파일하면 다 나온다면서요. 원래 그래서 타이타늄 자체도 거꾸로 하면 이제 소스가 다 나오는데 iOS는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네, ACS.
ACS를 썼을 때, 저는 이게 말 그대로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들처럼 막 디테일하게 뭐 그런 체크나 이런 거 비교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와이브로로 붙은 상태고 그냥 리키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금 커맨드 R 눌러서 캐시 날리면서 다시 로딩하는 건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미지 자체는 좀 낮은 이미지를 쓰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형태입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 아, 네. 혹시 제가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쓸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일단 뒤에. 아, 네. 예, 저기 하드웨어 컨트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알죠? 네, 기본적으로 이 네이티브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뭐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타이타늄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뭐지? 네, 정확히 자이로 센터라든지 뭐 이런 이것저것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뭐 위치 파악하고 방향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좀 디테일한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OS에서 뭐 아이비콘을 뭐 어떻게 쓰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모듈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듈들이 약간 GTO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개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많이 쓴다 싶으면 이제 타이타늄 API를 보통 들어오고요. 그리고 약간 잘 안 쓰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네이티브 모듈을 만들죠. 그러니까 기능적 한계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쓰냐 못 쓰냐는 없는데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라는 건 아까 자바스크립트와 네이티브가 이제 서로 다른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일종의 비용이에요. 웹처럼 자바스크립트에 돈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짜면 괜찮은데 뭔가 계속 이제 사이즈를 계속 네이티브한테 요청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네이티브도 멈추고 자바스크립트도 멈추는 약간 기다리는 약간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성능 관련해서 질문이 안 들어서 마저 얘기하면 그 웹 브라우저는 그렇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바쁘면 DOM이 동작을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가 바쁘면 DOM 클릭하도 클릭이 원래 들어가서 보여야 되는데 뭐 A태그 이런 뭐 호버 태그도 안 나오죠. 근데 얘는 그냥 스레드가 개별 스레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바쁘면 자바스크립트만 바쁜 거지 이미 네이티브한테 주어진 일은 네이티브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메인 스레드에서, UI 스레드에서 그래서 스크롤이 막 돼요. 스크롤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열심히 돌고 있으면 스크롤 맨 밑에 가면 이제 새로운 걸 불러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불러오는 로직은 자바스크립트에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일이 끝나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웹 성능 최적화할 때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지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고 뭐 셋 타임아웃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쪼개잖아요. 다른 애들 끼어들 수 있게.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성능적인 것도 이제 많이 커버할 수 있죠. 네, 이따가 비 오는 거 계시나요? 몇 시? 죄송합니다. 6시, 7시요. 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시면 돼요. 집에 태어난 한 달도 안 된 둘째가 있어서. 네. 질문은 그 끝나고 저한테. 아,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네. 네, 아까 그 또. 네. 어차피 경품까지 드실 거죠? 네. 그리고 타이데브 KR에서 못다한 질문을 해주시면 KR 홍보하는 걸 하면 제가 강의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제 다다음 주에 긴 강의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주시는 이 교수님. 네.